반갑습니다. 황세란 예인교원 발해연구원입니다. 네. 박영입니다. 황희 선생님. 네. 어우. 어제 늦게 들어가시고. 네, 오늘 어제... 이렇게 뚝딱뚝딱 해오셨네요. 어? 여러분, 이거 감이거든요. 감인데요. 보패를 위한 제철 음식이라 그래서 네. 감을 떠올려 봤어요. 네. 그건 아시겠죠? 네. 우리만 아는. 아, 보통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어, 이거 예, 그거 그거로 생각해요. 한천. 해파리, 네, 해파리. 예, 해파리 네. 그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 양장피 있잖아요. 양장피를 뭘로 만드냐 하면 양장피 재료가 전분이에요. 전분을 이렇게 따뜻한데 녹여가지고요. 이런 이제 그거 동그란 철판 같은 우리 프라이팬 같은 그 접시 이런 데다가 그 양장 그 전분을 탁 올려가지고 찬물에 탁 담그면요 얇은 피가 딱 나와요. 그걸 싹 해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양장피 쫑긋쫑긋하면 양장피가 그겁니다. 근데 양장피하고 비교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게요. 뭔가 생긴 거는 조금 약간 이쁘진 않아요. 좀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양장피가 깜짝 놀라요. 예, 양장피 같기도 하고 예, 또 우리 그 해파리 냉채에 들어가는 해파리 같기도 하고 이런데요. 자, 이게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신기하죠? 네. 자, 네.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네. 선생님께서 제철에 나온 음식 재료로 보패를 하는 식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했나 그러고 생각하고 이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감을 선택했어요. 네, 감. 네.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목이버섯이 있기에 네. 목이버섯도 네. 이제 보패고 네. 양파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또 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제 이제 또 김남희 선생님께서 아로니아 젤라틴 주신 게 있어서 아, 늘 써본다 한 게 이제 아, 드디어 쓸 기회가 왔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먹다 남은 과일이나 맛없는 과일을 그 저기 식품에 고명이나 또 이렇게 생채, 제가 생채를 참 좋아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생채에 넣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과 맛없는 거, 또 배 찌꺼기, 떨 뭐 이렇게 좀 꺽센 거 네.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를 묻혀주시면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거는 다 맛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봤어요. 네, 선생님이 주신 이제 젤라틴을 채를 썰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머니가 간장을 쓰시더라고요. 네, 직간장. 네, 직간장 약간 하고 네. 소금 약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감, 네. 목이버섯, 네. 양파,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매콤한 걸 좋아해서 매콤한 네. 게 입맛을 당겨서 네. 땡초 이제 네. 파란색, 빨간색 아 두 개 다 저기 청양고추예요. 네, 청양고추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 이제 색깔도 이제 또 오방색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목화토금수 네. 어우 예. 잘 맞추셨네요. 네. 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감 이렇게 썰어 네, 놓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예 예, 굉장히 신선합니다. 살아있는 재료로 만들었고요. 금방 우리 선생님 얘기하실 때 잠깐인데 이거 아로니아에서 나온 젤라틴입니다. 네.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식초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면은요 젤라틴이 싹 생기는데 초막입니다. 실제로 초막이 위에 투명한 초막이 이렇게 비닐 그 투명 비닐처럼 딱 덮여요. 네. 그 그때 그걸 걷어내 버려야 돼요. 걷어내면은 또 이제 얘네들이 그 하나의 그 우리가 뭘 만들 때 그 뿌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커가는 게 쉽거든요. 네. 근데 미처 걷어내지 않고 나누면은 저게 걷어내야지 바쁘다가 다른 애들 살피고 걷어내지 않으면 얘네들이 어이구야 집 썼다 이렇게 뿌리 생겼다 이러면 네. 쫙 커가거든요. 그게 조금 두꺼워지면은 이렇게 돼요. 심한 거는 안 돌본 애들은 5cm씩 이렇게 애가 있는 애들도 그럼 그거 꺼내가지고 묵처럼 이렇게 잘라가 저희들 먹거든요. 근데 요걸 저희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거 반찬에 먹읍시다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요. 요것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양장피나 해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네. 이거는요. 영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 정주영 회장께서 즐겨 드셨던 게 식초입니다. 그 식초 안에 항상 뭔가를 엿는 게 물컹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식초에서 빠져나온 그 젤라틴, 예,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걸 이렇게 드셨다는 거. 당하고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혹시 여러분 생기면 버리지 마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응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같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자, 양파도 들어있고요. 목이버섯도 들어있고요. 우리 박영희 쌤 목이버섯 좋아하셔요. 네. 식감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다. 달아요. 달고 새콤하고. 새콤하고. 네. 과일에 들어가서 달고요. 새콤달콤. 입안이 개운해져요. 맛있어요. 언제 그 후닥닥 하지? 솜씨가 없다고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항상 멋진 작품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사실 춘천 올라가신다는 거 제가 못 가게 잡았거든요. 이런 멋진 작품 나올 줄 알아서 매콤하기도 하고 네, 맵싹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다 있습니다. 네, 제가요 한 개 더 먹어볼게요. 네. 아, 이런 멋진 작품이었네. 목이버섯 이런 얘가 들어갔어요. 네. 아주 신기한 맛이에요. 네. 처음 맛보는 네, 그런데 예. 맛있는 식감도 좋고요. 여기 많이 있다. 네. 뭉탱이로 있어요. 맛있다. 아까 과일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요. 맛없는 과일은 에이 이거 맛없다 해가지고 네. 나눴다가 비빔밥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고 네. 또 고명도 하고 네. 그걸로 뚝딱뚝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과일 같은 거 사과도 싱겁고 배도 네. 싱겁고 맛이 네. 없으면 배하고 사과하고 감하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비빔밥 예,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젤라틴 있으면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해놓으시고 젤라틴만 넣으면 식초 안 넣어도요. 네, 안 넣어도 돼요. 네, 네, 예, 예. 충분히. 지금 이거 식초는 안 넣으신 거예요? 전혀 안 넣습니다. 근데 새콤해요. 한 개부터 먹어요. 죄송해요. 쟤만 먹어서. 그래도요, 이래가지고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만은 새콤해요. 달콤하고. 네. 매콤하고. 매콤하고.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멋진 밥을 해오셨어요. 보니까, 차조도 들어가 있고, 내조도 들어가 있고, 밤 들어가 있고, 수수도 들어가 있고. 이제, 보패를 우리가 밥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밥심이라는 이야기는 밥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꼭 밥만 아니지만은 먹는 음식을 말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밥이 좋은 밥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여러분들 흰밥 드시는 것보다 뭐라도 섞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도 넣고요. 밥만 맛있으면 또 김치 하나만 해도 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그냥 다양하게 넣으셔가지고 네. 하셨네요. 예, 수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찬 사람한테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 조는 좀 찬 성질이에요. 근데 찬 성질이지만은 다른 게 들어가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조로 가지고도 저희는 식초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쌀로 가지고 이제 쌀 식초, 현미 식초는 너무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도 배를 좋게 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세트. 요거는요 간식해도 되고 그 서방님의 친구가 오셨을 때 술안주로 네. 해도 되고요. 애기들 옵니까 이제 그 뭐 먹고 싶어 할 때 다른 군것질로 주지 말고요. 요렇게 해줘도 좋고요. 주부들 모여서 옵니까 예,
입담할 때도 네. 이거 좋은 것 같고요. 먹고 힘내서 더 말 잘하라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멋진 작품. 네. 아, 심플하면서도 그죠? 재료 많이 네, 진짜 쉬웠고. 네, 여러분들. 누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식초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 근데 이렇게 젤라틴이 없어요 하시면 식초 넣으시면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예, 젤라틴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